네. 환자분께서 교육용 목적으로 동영상이랑 수술이랑을 촬영을 사용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촬영과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하는데요. 이제 환자분은 36세 남자 환자분으로 축구 경기하다가 이제 뚝 해서 이제 오셨습니다. 아킬레스 탄던은 이학적 검사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힘좀 빼보시겠어요? 이게 이제 통상 스퀴징 테스트잖아요. 쉽죠?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까닥까닥 하는 거. 아킬레스 탄던도 놓치고. 근데 이쪽은 안 합니다. 통상 스퀴징 테스트는 아킬레스 탄던 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이건 음성입니다. 맞지?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이면 아, 아킬레스 탄던이 럽처가 됐구나. 그래, 양성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톰슨 스퀴즈 테스트 까닥까닥 안 하죠. 양성인 거고요. 까닥까닥 하죠. 이건 정상이란 얘기죠. 정상이기 때문에 아킬레스 탄던 럽처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. 이거는 까닥까닥 안 하지만 아킬레스 탄던 럽처이기 때문에 아킬레스 탄던 럽처를 위한 피지컬이기 때문에 이건 양성. 또 하나는 스킨 딤플링. 이게 만져지잖아요. 이렇게 만지면 여기 양말 있는 아 여기네 여기 완전 쑥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가 좀 불편하시겠네요. 예, 스킨 딤플링이 있고요. 그리고 매트리스 테스트 가장 쉬운 건 사실은 피지컬상에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트리스 테스트라고 해서 하이퍼 도시플렉션 사인이 있습니다. 뭐냐면 보시면. 이렇게 해서 찍어볼까? 잠시만요. 정상은 사람 얼굴 안 나오게. 환자분 힘쭉 빼보세요. 발에 힘쭉 빼보세요. 하나 찍어볼게. 이게 다리 힘을 쭉 빼시면 이렇게 힘 빼보세요. 힘 빼보시면 정상에서 이 발이 보통 적게는 뭐 10도, 많게는 한 30도까지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은 이제 정상인 것, 전형적으로 정상입니다. 그런데 아킬레스 탄던이 컴플리트 럽처가 되면 자, 구부려 보시겠어요? 자, 힘 빼보세요. 힘 빼보세요. 예, 보십시오. 하이퍼 도시플렉션 되죠. 어떨 때는 이렇게 뉴트라 요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하이퍼 도시플렉션 되죠. 아킬레스 탄던이 컴플리트하게 럽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앵클이 도시프렉션 되는 겁니다. 아까도 건축은 요 정도 20도에서 30도 정도 플란타 프렉션 돼 있었는데 힘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하이퍼 도시프렉션 사인이라고도 하고 매트리스 테스트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아킬레스 탄던은 그 외에 올브라이언 리들 테스트니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에서 스킨 딤플링 확인하고 통증 스퀴징 테스트 확인하고 하이퍼 도시프렉션 사인만 딱 확인되면 아 이건 아킬레스 탄던 컴플리트 럽처구나 그래서 초음파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MRI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